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바로미디어 조민호 목사입니다. 왜안 하세요? 아, 바로 하는 거였어? 페이스 프렌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었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 방송하겠나? 차렷. 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웅재 목사입니다. 아까 크리스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네. 아, 유튜버 1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 헤븐요의 크리스이기도 합니다. 본인 네. 방송 얘기하지 마시고. 아,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아. 좀 죄송합니다. 네네. 예, 네, 저는 예아운 선교회 대표로 전통 애국 보수 목사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죠? 아닙니다. 아. 그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아, 아니에요? 화랑무공 훈장 받은 참전용사 병역 명문가 집안입니다. 병역 명문가 집안이라는 게 있어요? 아, 처음 들어봤는데 온 가족이 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으로서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했는데 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네. 네. 일단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교통을 겪었고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 상황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와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 목사 셋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가 그거예요. 코로나 심판론. 코로나 심판. 심판. 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딱 펼쳐지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리였다. 네. 그런 얘기죠. 이번에 처음 사실 처음 코로나 이제 중국에서 딱 나왔을 때 기본 프레임은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하도 개신교 그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탄압을 하니까 이제 그게 징계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제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대형교회가 그렇게 뭐 설교가 녹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랬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보수적인 그쵸? 그런 어떤 강단에서는 네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재 목사님 네. 코로나 심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중국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코로나 지금 사망률이 1위를 그쵸. 달리고 네. 있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리고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거면 그럼 하나님이 전 세계를 치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네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왜 이런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짓는다면은 그럼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받았을 뭐 수 있죠. 어떻게 받는 거지? 받아봤어. 나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네. 상대적인 관점으로 좀 네. 봐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심판이라는 게 그 뭔가 잘못했을 때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코로나 심판론 자체가 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원래 기독교인들은 죄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한 하나의 신앙관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도 네.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이나 역병을 통해서 이렇게 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현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전이 단계나 이런 생리가 출처가 불분명하지도 않고 네. 명확하잖아요. 이게 박쥐인지 뭐 칠갑산? 칠갑산. 천갑산. 칠갑산. 산마루예고. 네. 그거고. 네, 산마루예고. 이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도 이 신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또 성경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레위기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돼 있다고. 아, 그렇죠. 네, 뭐, 돼지족발 이런 그쵸. 거. 그렇죠. 박쥐. 칠, 뭐 천상갑, 천갑산. 자꾸 왜 자꾸. 그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예. 먹지 말라고 돼 있다고. 응. 하나님도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면.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지들이 처먹어 놓고선 병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 전쟁도 인간들이 저질러요. 전염병도 인간들이 퍼뜨려. 욕심이지, 욕심. 그 에이즈. 그 뭐냐, 에이즈의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도 무슨 뭐 에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음란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 원숭이랑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손 그렇게 하면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이건 좀 그런가? 에이즈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꼭 인간들이 저질러 놓고 그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전가하느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제 신학적 그 사상들이 있죠. 네. 노선들이 있고 뭐 하나님의 주권이 뭐니 이제 이런 식으로 드립치면서 이걸 하나님의 다 섭리하신 것 원리로 보는데 우리들이 자초해 놓고 이거를 하나님 탓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를 하나님이 이걸 해서 심판했다. 네. 특히 이런 주장 펼치는 사람들 중에 얘네들이 말하는 것 중에 또 심각한 게 죄져서 심판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뭐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럼 이걸 또 뭘로 귀결시키냐면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이 종북이라 네, 공산정권과 자기 면피용 발언 같은데 지금? 네. 아, 실제로 그럽니다. 아, 아. 네. 요한복음의 9장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와서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부모의 아니면 죄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명언을 남기시잖아요. 아니다. 뭐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간 선지자병이 있다. 목사들이 선지자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구절을 네. 목사들 중에 네. 요사스럽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눈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냥 수십 년간 장님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야. 난 그런 해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난 들었어. 우리 순복교대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좀 아니 그럼 제일 위험한 거 목사님 아닙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해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단하고 주변에 이단들이 항상 많아요. 이단도 그렇게 안 해. 이단도 그렇게 안 해. 공감해야죠. 일단 그런 아픔들이 딱 터졌을 때 우선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목회자로서 공감하고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화시켜서 생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대뜸 마치 이런 문제가 퍼졌을 때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사안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병 중에 그 유명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거나 네. 다치죠. 그러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저 그치 맞아. 죄지어서 교회 안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치거나 병들면은 맞아. 뭔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 되게 많아요. 위로해주고 막 그런 것보다도 네. 하여튼 그런 어떤 공감들이 좀 필요하고 과해석 뭐 확장 해석들을 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코로나 심판은 좀 짧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요사스러운 해석들을 제가 많이 만나가지고. 전염병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헌금 예배가 나왔는데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셨죠? 네네. 네. 저희도 지금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저희도 지금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드리셨어요?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었어요? 네. 그 온라인 예배 드려보시니까 지금 여기서는 목회 지금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은 밖에 계셔서 네. 예, 예. 어떠세요? 성도들 분위기가 좀 어때요? 5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것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네. 페이스북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아, 네,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부감은 없다 젊은 친구들은.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5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봐요. 아 그렇지 맞아. 저희 성도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뭐 우리 학생의 친구 아니면 어디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뭐 다른 목사님 선배님들 아. 뭐 저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분들 또 막 들어와서 다 보더라고요. 책 잡으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의미는 있지만 네.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도 막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그렇죠. 하시라, 뭐 마음의 준비를 좀 잘 하셔서 하시라라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 예배하고는 뭐 질감이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럴 그게 온라인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는 매너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걸 교인들한테 좀 나눠주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한두 번 한두 번은 된다 이거죠. 네. 그래도 우리가 예배니까 갖춰서 하자. 그리고 교회 가는 거 안 좋아하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좀 그냥 이렇게 이어폰 끼고 혼자 이렇게 딱 네. 청소년들은 더 그러겠어요. 아.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늘샘 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있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어요? 아, 예, 드렸죠. 어떠셨어요? 아, 전 만족스러워요. 어떤 부분에서? 예? 어떤 부분에서? 그냥 뭐 뭐랄까요?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예, 근데 내가 목사인데 교회 가는 걸 귀찮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들려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동안 좀 이렇게 남의 설교를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원래 남의 말 잘 안 듣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너무 뜨겁긴 나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이제 월세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목사님은 직격탄을 입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다음 세대 애들만 모여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척교회들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저희는 또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고 어른들이 좀 적은 교회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다음 세대가 한 50명이고 어른들이 한 10 몇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 이렇게 자막으로 후원 계좌 넣어드려라 여 아래에다가 아 하늘신 교회 네. 유튜브 좋아요 네. 여기로 네. 네. 다 같이 힘들어요. 네. 네. 우리 것도 야우도 아 이 사람들 아미 것도 이렇게 어쨌든 교회가 월세가 못 내는 상황에 놓였어요. 네. 이게 개척교회도 그렇지만 사실은 보니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니까 힘들고 그렇죠. 조금 중형 교회들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연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는 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한국교회 특성상 현재 분위기가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로 인해서 그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담임 목사가 어떤 색깔, 식으로 어떤 그렇죠. 색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한 가족 같은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제일 그 핵심은 저는 담목한테 달렸다. 그래서 담목이 평소 때 그렇게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교회 이 지금 어려운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나서서 헤쳐나가고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개념을 평소 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신앙관에 대한 지도가 없었으면은 네. 뭐 그냥 교회 담임 목사 건데 지가 알아서 뭐 맞아요 투잡되어서 해야지 우리가 왜 해? 이렇게 됐겠죠. 아, 그래서 야원 선교회에서 의미 있는 일 하나 했잖아요. 예, 네,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희 선교회에서 그 호주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교회들 네. 그리고 또 전라도 광주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돕고 싶은 그 의사를 밝힌 그 개인 후원자분들이 네. 좀 십시일반 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월세를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30만 원씩 이렇게 네. 저희가 한 70교회, 오. 80교회 오. 정도 네. 저희도 두 교회 했습니다. 이 어려운가 두 교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대구의 네. 교회인데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지원하는 것 때문에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형님 요새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보다 힘든 교회들이 있고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견뎌낼 만큼의 그래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좀 정상의 모습이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들을 네. 좀 그게 정상이죠. 해본 거죠. 연대 책임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이제 소속감. 그렇죠. 소속감. 네. 애교심? 연좌제? 아, 연좌제가 아니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쵸. 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신앙 상담을 하시면서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온라인 예배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속 온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다시 오프라인이 돼서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생각하니 앉아서 들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 그러네, 슬프네. 그럼 어쨌든 이제 교회 온라인 예배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줄어들 것이고, 네.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하고 있고 또 지금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실은 뭐 집단 감염 문제가 이제 터지지만 않는다면, 뭐 한 두 달, 세 달 뒤에는 완전히 다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저는 좀 뭉클함이 나도 뭉클했는데? 피곤해서 짜증이 나는 거야.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얼굴이 편해서 나오셨더라고. 얘네들 예배만 안 드리면 나이트 클럽이나 뭐 마트나 이런 커피숍. 데는, 예. 그럼 교회랑 마트랑 그걸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오, 이런 게 있었네. 그런다고. 네. 신천지를 경험하는.